연예인과 아이돌 중에 쇼트트랙 최강자는 누구일까요? 꽁꽁 얼어붙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띄우기 위해서 스타들이 스케이트를 신었습니다. 강릉에서 정지원 기자입니다. 자, 2018년 평창 아이돌 빙상 프로젝트가 드디어 채널A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축하드립니다. 우국대 파이팅! 채널A 파이팅! 인기 연예인과 아이돌 스타들이 한여름 강릉에서 뭉쳤습니다. 빙판처럼 얼어붙은 평창 동계올림픽 분위기를 바꿔보겠다고 나선 겁니다. 아이돌들과 함께 뭔가 또 동계 스포츠를 함께 또 체험하고 그러면서 그 또 선수들의 고충을 또 한번 느낄 수 있고 좀 의미 있는 것 같아서. 이들이 도전하는 종목은 동계 스포츠 최고의 금맥인 쇼트트랙. 1992년 알베르빌에서 김기훈이 첫 금메달을 따낸 이후 지금까지 무려 21개나 캐냈습니다. 스케이트를 타본 경험도 실력도 제각각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또 우주까지 한 번도 경험 제대로 해보지 못했던 그런 운동을 이제 이 프로 통해서 하게 됐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대부분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수 못지않은 기량을 보유한 아이돌도 있었습니다.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인 조현은 초등학교 시절 쇼트트랙 선수였습니다. 꿈만 같았어요. 되게 향수 같은 그런 게 저한테 있었는데 뭔가 소원 성취한 느낌? 실력이 없다면 춤이라도 춰서 감독들의 마음에 들어야 합니다. 결국 강남 소니안이 이끄는 팀과 써니, 손호영이 이끄는 팀으로 나뉘어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3주 동안 강도 높은 훈련에 돌입하게 될 두 팀은 오는 29일 이곳에서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을 펼칩니다. 강릉 하키센터에서 채널A 뉴스 정지원입니다.